네, 새로 산 헤드 마이크입니다. We must go beyond. 가자. ATG의 사소한 TMI를 전합니다. 아, 이렇게 사소한 이유. 안녕하세요. 아뉴스 앵커 유도라입니다. 네, 이거 네, 마트에서 샀어요. 네, 제가 장만해가지고. 네, 그럼 바로 지금 바로 아뉴스쿠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뉴스쿠와에는 무엇을 준비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S 활동이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ATG가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뉴스쿠와는 S 활동 비하인드를 들고 왔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자.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ATG의 공식 과즙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ATG도 아실 바로 최종호 씨입니다. 야, 명창 최종호 씨. 애플 사과라면 사과, 멜론 멜론, 오렌지도 보셨을 텐데요. 아주 큼지막한 네, 과일을 쪼개는 과즙 브레이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영씨인데요. 우영씨가 힘이 좋다고 했지만 과연 어떤 과일을 쪼갰을지 네, 제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일 그렇게 잘 쪼갠다며? 응? 네. 너 갈비 잘 쪼갠다며? 네. 넌 이제 따라 잡혔어. 형이 비장인 이유 준비한 게 있지. 힘이 없어. 진짜 여기까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 보라고. 어때? 사과지 마련해 보이는데 근데 안 보여주려는데 대단하잖아? 쉬어줘 또 하게? 응 대단하네. 야, 들어봐. 야, 지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형, 집자 줘. 두 손가락으로 집 잡아. 내 비장인물, 내 비장인물 준비했어. 집 잡아. 이야, 역시 씨름 파트너 아니랄까봐 힘이 장사시네요. 아주 그냥 네, 블루베리도 과일이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ATG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과일을 쪼개서 우리 종호 씨의 자리를 위협해 봅시다. 네, 종호 씨 긴장하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과일 특집인가요? 네, ATG의 래퍼 민기 씨가 학창 시절 오렌지 주스 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렌지 주스 랩이 무엇이냐 하면 오렌지 주스를 좋아했던 민기 씨가 만든 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라인이 무엇인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렌지 주스라는 곡을 쓴 적이 있어. 그러면 말이 듣겠죠. 새콤달콤 먹었어 아침부터 오렌지 주스. 아침부터 먹었어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공복에 먹어버렸어 오렌지 주스. 먹으니까 시렸어 오렌지 주스. 양치하고 먹었어 오렌지 주스. 아침부터 먹었어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공복에 쏙 쓰려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네, 역시 10대 송민기 군의 네, 이런 창의력과 귀여움에 박수를 드립니다. 네, 사실 민기 씨의 이 랩 메이킹에 네, 저도 옆에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그때 생각만 하면 네. 민기야, 그때 수수함 어디 갔니? 다시 돌아와!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아뉴스 1화에서 공개됐던 산희 씨의 시버 기억하시나요? 제가 시버의 근황을 입수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시버. 네, 많이 많이 꼬질해 있네요. 네, 하루빨리 사내시는 시버를 목욕시켜 주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목욕시킨 뒤에 빨리 아뉴스 데리고 나왔어요. 네, 사내시랑 시버씨가 이렇게 합동 이렇게 출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시버씨를 더 원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아뉴스 출연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뭔가 엔서 활동 비하인드라고 했는데 비하인드인 것 같은 비하인드인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아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뉴스 벌써 두 자릿수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아, 우리 에이티니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야, 이렇게 하면 약간 마무리 같잖아요. 네, 저는 세 자릿수까지 할 거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그럼 두 자릿수로 가자! 에오에오 가자.